누구나 다 알다시피 대만은 대표적인 일본 우호국입니다. 대만 내에 일본 도시가 따로 있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대만은 일본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정치적이나 문화적으로나 일본에 큰 의존도를 보이는 대만까지 일본의 등을 돌려버리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모두 기시다 총리의 어이없는 행보 때문인데요. 도저히 수습 불가능할 정도로 난장판을 쳐버린 기시다. 심지어 일본 경제관료까지 탄식을 내뱉으며 일본은 이제 한국과 경쟁조차 불가능한 꼬락서니 라고 입장문을 발표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드러닝타임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8일 일본 내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일본 경산성 간부가 이번 기시다 총리의 정책에 관해 양심 선언을 한 것인데요. 경산성 간부는 기시다 정부의 산업 정책은 대실패했다. 글로벌 사회의 첨단 기업은 실종되었고 아베 정권의 혐한 정책 문제를 더 키울 뿐이었다. 라는 의견을 밝혔고 또한 시대에 뒤떨어진 일본 정부의 일장기주의 산업 정책은 대실패를 거듭해왔다. 그 결과 1988년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했던 일본의 점유율은 이제 1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지경이 됐다. 글로벌 톱10 중 일본 기업이 6개나 됐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단 한 곳도 없다. 기술적으로 한국이나 미국 기업을 상대로 최첨단 경쟁에 뛰어드는 것조차 불가능한 꼬락선이다. 기시다 정부는 기존에 있었던 문제를 키울 뿐 일본은 점점 후퇴하고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혐한 정책은 정부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계속되어 왔고 현재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만을 펼치고 있는 일본은 그런 선택을 해버린 정부의 말로입니다. 유례없이 한국이 빠른 속도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점유하며 내로라하는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협력하는 글로벌 사회에 일본만이 아베 정권부터 계속된 혐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도태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일본 내부에서 바라본 그 속사정은 더욱더 심각했기에 일본 경제 관료까지 나서서 통렬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경제산업성 고위 간부 출신의 평론가 고가 시게아키는 8일 아사히 신문 계열 시사주간지 주간 아사히에 기고한 칼럼 대만 기업에 휘둘리는 슬픈 일본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 TSMC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굴욕적 특혜를 들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경산성은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하는 부처로 2019년 한국에 대한 반도체 등 수출 규제를 주도했던 곳입니다. 고가는 칼럼에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TSMC가 일본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일본 정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상황이 됐다며 TSMC가 10년 전 기술인 20나노 공정의 생산 설비를 지으면서 세계 최첨단 공장이라고 말하는데도 일본은 이에 감지덕지해야 하는 꼴이라고 탄식했습니다. 이는 TSMC 공장 유치를 위해 일본 정부가 천문학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었는데요. 경산성은 당초 일본 공장 건설에 미온적이었던 TSMC를 설득하기 위해 총 8천억엔 하나로 약 8조 3천억 원의 건설 비용 중 절반인 4천억엔을 보조금으로 주는 파격적인 혜택까지 제시한 것이 알려져 큰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경산성은 그 대가로 일본이 TSMC의 새 공장에서 출하되는 반도체를 우선 공급받기로 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대만마저 이제 일본을 재보며 한국으로 넘어오려는 기색을 감추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항상 친일적인 행보를 보여왔던 대만이었기에 이번 대만의 TSMC 사건은 일본 정부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항상 든든한 일본의 우호군이라고 생각했던 대만이 예상치 못하게 한국으로 돌아서려 했기 때문입니다. 고가는 반도체 우선 공급은 보조금의 형태가 아니라 지분 출자 방식을 통해 대주주가 됨으로써 경영에 직접 관여할 수 있어야 담보할 수 있는 것이라며 TSMC가 압도적인 우위에 서면서 일본은 막대한 돈을 허무하게 빼앗겨버리고 말았다라고 통탄했습니다. 또한 그는 특히 아베 정권 이후 지속된 혐한 정책과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이 오늘날 일본의 입지를 한층 위축시켰다고도 지적했는데요. 그는 2019년 경산성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일본산 반도체 소재의 삼성전자 수출을 방해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와서 삼성의 반도체 관련 부탁을 할 수가 없게 됐고 결과적으로 TSMC 한 곳에만 의존하게 돼 큰 약점을 잡혀버렸다. 일본은 앞으로도 TSMC의 무리한 요구에 시달릴 것이며 그때마다 큰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심정을 토로하며 암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그에 덧붙이며 현재 일본은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지어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첨단 기업이 거의 없는 사태까지 돌입했다. TSMC 공장을 유치하기에 앞서 전자, 자동차 산업의 업그레이드가 선행되었어야 했는데 한국과의 수출 규제로 일본의 발전도 함께 수축되어버려 현재 일본 내에는 그런 기술력도 갖추지 못했고 이러한 일을 예견해야 했던 안목 있는 관료도 없다. 일본은 지금 혐한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려는 간신배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혐한 정책이 모두 기시다 정부의 눈돌리기 수법이라며 통렬하게 지적했는데요. 그는 왜곡된 혐한 정책으로 인해 그 순간의 문제는 잠시 뒤로 밀어놓을 수는 있어도 언젠가 그 문제들은 쌓이고 쌓여 터져버린다. 기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야기된 TSMC 일변도 대응과 국내 첨단 산업 부활의 종합적 계획이 없는 반도체 부활 플랜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 라고 주장하며 글을 맺었습니다. 이처럼 일본 내에서조차 혐한 정책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지금 계속되는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같은 기시다 정부의 혐한 사업은 끝을 모르고 종횡무진하는 상황입니다. 대만마저 일본의 발전 가능성을 의심하며 등을 돌리는 상황, 일본은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혐한 정책을 내세울 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한국과의 협력, 더 나아가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니 한국에게 숙이고 들어와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러닝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